라면 먹을 사람. 안녕하세요, 담미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미니스탑에서 판매하는 부드럽고 고소한 계란말이 참치 마요 김밥. 이름도 무진장 길다. 가격이 13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계란 지단 들어가 있는 거고, 참치, 마요네즈, 아주 단순하면서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당류 2g에 나트륨이 좀 높네요. 35% 정도고요. 전자레인지에 20 정도 데워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엘림 데리카 후레쉬. 여기 시외도 납품하는 회사 같은데, 그렇게 일단 먹어볼까요? 자, 미니스타. 어이구, 이게 뭐야. 그냥 샌드위치인가? 뭐야. 참치? 참치가 굳은 건가? 참치 이렇게 막 바른 것 같네요. 하여튼 끝은 화려하죠.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팍, 싹 벗겨버립니다. 첫 번째 건 상당히 괜찮네요. 마요네즈에 그냥 결란에 참치에.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있는데, 갑자기 기대가 급 하강. 조금씩 작아지는 듯한 느낌. 얼마까지 작아질지. 맛은 뭐 그냥 이상 정도. 부드럽긴 한, 부드럽죠, 전반적으로. 예, 계란지단에 참치 들어갔으니까. 안에 단무지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씹는 맛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좀 싼 맛에 먹기 좋은 제품. 근데 딱 한 200원만 줘도 괜찮은 게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좀 약간 허술한 듯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뭐 이런 제품도 있고, 그냥 그 미니스타 편점에서 간단하게 드시기에, 뭐 라면 드시면서 간단하게 드시기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냥 김밥 자체로는 부드럽긴 한데, 좀 씹는 맛도 덜하고, 예. 나트륨은 이렇게 많아. 이런 제품도 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